네, 안녕하세요. MMORPG에서 유저가 원하는 전투 플레이에 대한 세션 발표를 맡게 된 바람개발 유닛 리테이션 기획 파트의 송시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바람개발 유닛 기획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개발에 참여했던 업데이트들은 최근 2017년 7월 대재앙 업데이트에서 직업 마법 개편과 함께 2018년 1월 7차 승급 업데이트에서 7차 전용 승급 마법과 게이지 시스템을 기획 담당하였습니다. 바람의 나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컨텐츠와 플레이 디자인을 기획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널판 한가운데를 괴어 지렛대 원리로 즐길 수 있는 시소는 영미권에서는 톱질할 때 내는 어기여차, 즉 시소에서 어원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어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시소는 양측 탑승자의 무기의 균형이 비슷할수록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균형이 재미 요소인 시소에서 어느 한쪽 무게가 다른 쪽보다 무겁다면 과연 이 시소는 양쪽 탑승자 중 누구만을 위한 재미일까요?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운 쪽도 가벼운 쪽도 서로 즐겁지 못한 놀이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컨텐츠인 게임은 어떨까요? 게임의 재미 요소를 개발자와 유저의 관계로 나누어 본다면 이 서로의 니즈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실제 타겟인 유저들에게 보다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석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MORPG에서 매번 새로운 컨텐츠를 출시할 때마다 들려오는 유저들의 쓴소리. 새로운 거 내놓을 생각 말고 있는 거나 잘하세요. 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새로운 것에 지쳐있는 유저들과 개발자들 간의 괴리감이 반영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우선 MMORPG에서는 각기 다른 포지션을 가진 직업들의 역할들이 존재한대요. 그러한 직업 포지션을 설계하시는 개발자분이나 혹은 그런 포지션에 맞게 전투 플레이를 설계하시는 개발자분들께 보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순서는 MMORPG에서의 업데이트 동향을 토대로 바람의 나라에서의 현재 직업별 이용자 분석과 함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한 작년 2017년도에 저희 여름 겨울 성수기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와 결과를 토대로 저희 바람팀에서 고찰하게 된 MMORPG에서 유저가 원하는 전투 플랜 어떤 것인가를 공유드리고 마무리로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 MMORPG의 업데이트 동향입니다. 최근 성수기 시즌에서 MMORPG 업데이트의 트렌드는 이제 신규 유저에 대한 유입 포인트와 기존 유저에 대한 리텐션 강화를 위해 신규 직업과 마법 관련된 업데이트가 비중 높게 매년 다루어졌었는데요. 2017년 여름과 겨울 성수기 업데이트 시즌에서도 여러 MMORPG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규모감이 큰 직업과 마법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번 어떤 업데이트들이 주로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메이플 스토리의 경우 7월 신규 캐릭터인 카데나를 필두로 이어서 8월까지는 일루음이라는 신규 캐릭터를 여름 성수기 업데이트로 진행했었고요. 마비노기의 경우 신규 재능 체인슬래시를 여름 성수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은 격사라는 신규 직업을 추가하는 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MMORPG에서 신규 유저의 유입과 복귀 유저의 리텐션 강화를 위해 직업과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진행되는 신규 직업이나 신규 마법 관련된 업데이트에서 유저들이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는 네, 바로 이 직업이 무엇을 할수 있나, 즉 어떤 플레이를 할수 있나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지난해 바람의 나라에서 진행한 여름 겨울기 성수기 업데이트인 대재앙 업데이트와 7차 승급 업데이트 개발 히스토리 그리고 결과를 토대로 과연 MMORPG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전투 플레이는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성수기 업데이트 전 시점의 바람의 나라 직업별 이용자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여기 오신 방청객 분들 중에 나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단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 혹시 잠깐 손 좀. 아, 네. 네. 바람의 나라 접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이어 진행한 세션 내용이 다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바람의 나라는 현재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의 대표 MMORPG인 바람의 나라는 김진 선생님의 만화 바람의 나라를 원작 배경으로 하여 수많은 개발진들의 노력과 이용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사랑으로 지금까지 22주년 동안 서비스되고 있는 세계 최초 인터넷 그래픽 게임입니다. 바람의 나라는 총 현재 지금까지 7가지 직업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근접 전투를 벌이는 전사와 도저, 그리고 원거리 딜링이 가능한 줄사와 궁사, 그리고 근접과 원거리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천인과 함께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부활을 담당하는 도사 직업까지, 그리고 최근 20주년을 맞이하여 신규 직업으로 적용된 마도사. 이렇게 바람의 나라는 그룹 플레이를 통한 상호 협력 그리고 보안 관계의 협동 전투를 지향하기 때문에 크게 전투 포지션에 따라서 어태커 직업 5종과 힐러 직업 1종 그리고 서포터 직업 1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게 되는 것은 여름 업데이트 전 직업별 현황 분포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줄사 직업 비중이 전체 직업군 대비 비중 높게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저희 개발팀 내부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직업과 달리 줄사는 광역 딜링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솔플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이 그룹 플레이에 대한 허들 요소로 지루함을 느낀 유저들이 아무래도 솔플이 편한 줄사 쪽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직업군들의 고루 분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상호 보완 관계의 그룹 전투 플레이가 원만하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분포에서 앞서 불균형을 감지한 직후 전체 직업들의 레벨 구간별 습득 마법에 대한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는데요. 해당 마법으로 전투했을 때의 KPS, 즉 시간당 얼마만큼의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을 측정하였는데요. 이제 바람의 나라는 핵앤슬래시 위주의 한방 전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KPS 효율이 높은 직업일수록 그룹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직업은 높은 효율의 그룹 전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성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에는 게임에서 이탈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2017년 진행한 성수기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와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2017년 성수기 업데이트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직업 간의 불균형에 대한 해소와 신규 복귀 유저 유입 시 리텐션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한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7월 13일 여름 시즌에 진행한 대재앙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대재앙 업데이트에서 주요 업데이트 피처로는 저런 전 직업의 마법 효율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제 직업 포지션에 맞는 신규 마법에 대한 제공과 함께 무자본인 신규와 복귀 유저가 좀 더 안정적으로 랜딩할 수 있도록 신체 각성 시스템을 통해서 캐시 인센트로만 제공되는 능력치를 일정 부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전투력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사냥 컨텐츠에 대한 밸런싱 및 레벨링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네, 과연 업데이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위 자료는 여름 업데이트 시점을 기준으로 전월과 당월 직업별 유저 분포인데요. 차트에서 보여지듯이 전월과 당월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직업 분포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파란색이 전월 업데이트고요. 주황색이 업데이트 후 당월 직업 분포 내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큰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름 업데이트의 결과를 저희가 내부에서 원인을 유추해보면 각 직업마다 조작에 대한 난이도와 전투 포지션에 따라서 차별화된 그룹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로지 사냥 플레이라는 부분에 맞춰서 상향 평준을 했으니 이제 조작에 대한 재미 요소가 없는 직업을 유저들이 할 리도 없고 기존에 우월한 사냥 효율을 내는 직업을 플레이하던 유저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이유도 굳이 없는 거겠죠. 네. 따라서 유저들이 느끼기에도 여름 업데이트에 대한 체감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비유를 빌리자면 갈라진 땅에 진눈깨비 오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2018년 1월 25일 겨울 시즌에 진행한 7차 승급 업데이트인데요. 겨울 성수기 업데이트에서는 직업별 전투 플레이에 대한 난이도는 유지하되
해당 직업군이 전투 포지션에 따라서 유저가 참여를 원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사냥이든 PK든 레이드 등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신규나 복귀 유저를 보다 안정적으로 고레벨 구간으로 유도하여서 기존보다 직업별 리텐션을 강화하는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7차 전용 게이지 시스템을 추가하여 기존의 전투 플레이 패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7차 승급이 할 수 있는 액션들에 대한 리텐션을 강화하였고요. 그리고 기술 특성 시스템을 통해서 7차 미만 구간의 유저들도 어떤 직업이든지 사냥, PK, 레이디 등을 진행하는 컨텐츠에 맞게 특성을 선택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전투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위 예시 이미지는 도적의 기술 특성인데요. 범위 특성을 적용한 이후에 기존의 이 표창으로 나가는 마법이 보신 것처럼 우측에 KPS 효율이 보다 높은 형태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한 겨울 업데이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겨울 업데이트 시점을 마찬가지로 당월과 전월에서 직업들에 대한 레벨 변화를 분석했을 때 크게 저레벨 구간의 레벨에 해당하는 직업들은 감소하고 고레벨 구간의 유저들이 업데이트 당월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 샘플로 도적 직업군에 대한 레벨 변화를 살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전월 대비의 이 퍼센테이지가 업데이트 후에 저레벨 구간이 감소하였고 막상 고레벨 구간은 그 해당 비율만큼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냥 효율에만 집중한 여러 업데이트와는 달리 다방면의 자율성이 보장된 전투 패턴이 캐릭터 육성 플레이에 있어서 보다 몰입도를 높였다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지난 여름과 겨울 성수기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가 원하는 전투 플레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보다 한 걸음 더 깊게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작의 난이도부터 유저가 원하는 전투 선호도까지 플레이 패턴도 제각각인 MMORPG에서 유저가 원하는 전투 플레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 이론을 따르면 크게 개발자의 의도로 구성되는 도전 과제에 대한 난이도와 이를 플레이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XY축으로 구성하였을 때 이용자의 능력 대비 도전 과제에 대한 난이도가 낮다면 네, 이런 경우 보통 유저들은 네,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곧 노잼 상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이용자의 능력 대비 높은 난이도의 도전 과제가 주어진다면 난이도에 대한 허들로 인해서 오히려 유저들은 아, 저 게임 무척 어렵다라기보다 아, 저 게임 정말 재미없네 라는 경향을 보면서 이탈하게 되는데요. 이 양극단의 균형점을 잡는 것이야말로 유저들이 원하고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바로 꿀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개발자가 제시하는 도전 과제와 유저가 지닌 능력을 두고 이를 균형 있게 개발 비중을 다뤘을 때 다양한 유저들이 즐기는 MMORPG에서 각 개개인이 원하는 전투 플레이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션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